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출석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 성남 지역의 개발 사업을 두고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지사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나 인사말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의회 입구부터 경선 승리를 축하하는 의원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백현종 의원은 대장동 이외에 성남 지역 호텔 개발 사업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개발 사업에 측근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검찰에 촉구합니다. 백현지역 관광호텔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하루빨리 엄중하고 무겁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선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이 나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악연한 추측, 근거 없는 소문에 뒤에 숨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난무하는 경기도의 본회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발언 없이 폐회 이후 의회 앞에서 민주당 도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도의회 측은 사실상 이 지사의 마지막 본회의 출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발언 기회를 줄 예정이었지만 이 지사 측이 사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경선 후유증 등을 의식해 말을 아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주변에선 국민의당 소속 당직자들이 대장동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